비주얼은 솔직히 이거는 단일이니? 다이어리 어디? 맘보 그래 맘보 바리스타 제가 제빵하고 해서 오늘 원데이 할 거죠.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가는데 누가 맛있는 음료 만드는지 얘기할까? 아 그래서 엄마가 화장하고 온 거지? 소원 들어주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맘보 바리스타 강사 진영우입니다. 워든 메뉴 3종을 준비했는데요. 만들어보면서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을 하시고요. 5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 누르시고 병만에 대고 제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럽을 발라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거품이 만들어져요. 회전하면서 부어주시면 공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시면 네. 너무 거품을, 맛있겠다. 네, 거품은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또는 뭐 별 모양, 하트 모양 모든 걸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아이스 밀크 캐러멜 너무 맛있다.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예뻐. 아 자, 선생님이 했던 거랑 너무 괜찮아. 와 우유 거품을 안 나오고 우유만 나오네요. 우유만 나오네. 그렇지. 지금 외관만 봤을 때는 얘도 어머님이 하신 게 조금 더 달랐어요. 예술이. 네. 일단 어머님이 훨씬 달게 만드셨어요. 아무래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맛적으로는 여기가 더 좀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연유랑은 10ml, 20ml 정도 늘리셔도 돼요. 한 스푼 가득 그리고 절반 1.5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갈아줍니다. 1/3 정도만 네, 덜어주시고 자, 이 상태 그대로 식사를 했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30ml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5달 정도 더 넣어주세요. 스무디를 이 정도만 덜어주신 상태에서 아까 덜어놓은 스무디 있죠? 덜어놓은 스무디를 한 스푼에서 벽면으로 놔주시고 또 한 스푼에서 다른 쪽 벽면으로 이렇게 스무디를 자 다시 한번 벽면에다가 이렇게 잘 접어서 나머지는 부어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리고 맛있어? 무슨 맛이야? 요거트.
마음이 좋은 것 같다는 우리 또 선생님의 말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왜 섞이고 있는 것 같지? 기분 다시 말. 이은이의 구름 스무디인가? 어휴, 또 똥손 엄마 대참사를 할 건데. 진짜 진. 이 정도면 뭐. 짜잔. 평평해. 아, 비주얼은 솔직히 이거는 어머님 승부로. 네. 이거 얼음이 너무 부족하게 갈리는 바람에. 이건 스무디가 아니에요. 녹아버려가지고, 네. 너무 물같이 들어가서, 이거는 냉정한 어머님 승부로. 예! 예! 조리 뽀뽀랗게. 참고로 20g이 꽤 많아요. 맛있어? 집어 먹는 거야? 외관만 봤을 때는 우리가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로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결과는 이은이 승으로 네. 조리풍의 특색을 훨씬 더 잘 살린 네. 가족끼리 대결하면서 만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그나저나 언니 소원 뭐든 나 생각해봐야지. 아, 불안하다 불안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들 이제 많이 구독해주세요.